자, 또 우리가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죠. 241쪽으로 가겠는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요. 자, 그 절차가 있는데, 시행 절차.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안에서 이 도시개발구를 정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그럴 때는 어때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무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하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자로 개발계획을 합니다. 같은 말로 이해하십시오. 개발계획이다. 이 도시개발 사업 계획은 바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범위를 공부할 때 말입니다. 아까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구속력이 있는 계획, 바로 그게 도시군관리계획이었죠. 도시군관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결정 고시해버리면, 결정 고시해버리면, 고시한 그 계획에 있는 내용은 그 장소에서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이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 시설 설정비 계량, 그다음에 여기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여기에서 또 지구 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 있었는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을 도시개발법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와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한번 딱 만들어서 고시에 떨어졌다. 그러면 고시된 이 개발계획 내용은 그 도시개발구 안에서는 구속력 있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고시된 개발계획이 여기에 딱 확정됐다. 그러면 이 도시 건설할 때는 이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대로만 이 도시가 건설됩니다. 그만큼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중요한 계획은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 개발계획을 누가 짜느냐? 이 도시개발구를 정하기에는 지정권자에 짜는 겁니다.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고 하면 자기가 지정을 하기 앞서서 개발계획을 짜요. 시도사가 지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도사가 지정하기에는 먼저 개발계획을 짜요. 대도시장이 자기 대도시 내에 있는 땅을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하면 먼저 개발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누가 짜느냐? 지정권자가 짠다. 이렇게 아세요. 지정권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는 바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다고요? 개발계획을 짜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풀어서 표현하면 뭐라고요?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자로 개발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셔. 이 개발계획은 그 자체가 함지로 꼭 나오니까 여러분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이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수립권자가 누구다고요? 지정권자. 수립은 지정권자 합니다. 수립권자가 누구냐? 도시발굴 지정권자. 더 나아있죠. 그래, 이 지정권자가 이 계획을 짤 때에 언제 짜느냐? 수립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될 때요. 개발계획을 먼저 짭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먼저 짜가지고 이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이번에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될 장소인 구역은 여기다라고 개발계획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딱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짤때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어디 어디까지를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는 구역이다라고 집어넣어서 고시를 해요. 고시를 함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확정되거든요. 이렇게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정되는데 이 개발계획을 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먼저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그걸 결정 고시함으로써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편입된 땅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 건축물 건축, 뭐 공작물 설치, 토지 행정변경 등등등 이런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꼼짝마가 되는 건데요. 이 개발계획을 짜다 보면은 바로 시급한 장소에서는 투기꾼들이 와서 장난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런 장소다 싶을 때는 불시에 먼저 딱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다 라고 지정 고시에서 여기서 꼼짝마라는 행위 제한을 가해 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겠다라고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고시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는 먼저 불시의 사업장이다라고 확정해버리고 바로 투기꾼들 잡아낸 다음에 다 쫓아낸 다음에 바로 이 개발을 짜가지고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거 자 거기 나와 있죠.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 도시역이 있고요. 도시역이 아닌 적도 있죠. 도시역이 아닌 적, 도시역 바꿔지역, 아닌 적을 바꿔지역 같은 말, 밖에 있자 해서 에어지역 같은 말이에요. 도시역이 아닌 적, 도시역 바꿔지역, 도시역 에어지역. 그러면 도시역이 아닌 적은 어디를 말하냐? 바로 그 지역의 땅이 관리적이라든가 이렇게 관리적 아니면 농림지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적 땅 이런 지역을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라 한다는 거 아시겠죠? 비도시역. 그리고 도시역은 다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지역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구분 지정한다고 공부했죠? 그리고 녹지역은 또 보존 녹지지역이 있고요. 생산 녹지역도 있고요. 자연 녹지역도 세 분 지정된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도시역 여허지역에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보존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 이쪽은 도시가 아니죠. 여기는 도시 아니라고 그래요. 이때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는요. 도시역 안에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역의 안적대도 지정할 수 있어요. 주로 개발되지 않은 곳을 찾아서. 다만 이 도시역 중 말이죠. 도시역 중 어디는 이 도시건설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더라고 있냐. 이 도시역 중 여기 도시역 예각지대에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에다 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보존 녹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존 녹지적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지정권자도 지정 못해요. 도시 안에 있는 산까지 다 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하지 말라. 그래서 보존 녹지적은 도시개발구역 절대 지정 못한다. 이 도시 안에 있는 땅 모두 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도시역 내에 있는 땅 중 어디는 지정 못하는가? 보존 녹지적 각인시켜 놓으시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가 있는 바. 들으세요. 먼저 우리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눈으로 딱딱 찍으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251페이지 봐보세요. 251페이지 보면은 25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 보면
도시발구역 지정 규모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발구역 지정 규모 이거 중요해요. 자, 이 하나의 도시발굴 중에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 그 땅이 주거적이다. 주거적인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을 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 이 도시발굴 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들, 아까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있다고 그랬죠. 그때 주거적은 최소 1만 정부터 이상으로 정해라. 1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운동장이 100m, 100m, 가로, 세로, 100m, 100m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운동장 크기가 100m, 100m 곱하면 정사각형 1만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크기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만은 안 된다. 그래 주거적은 1만 정도 이상. 이 수치를 암기하세요. 그래 여기 보세요. 주거적이다 도시발굴 지정할 때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래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예쁘게 딱 맞는 다음에 땅 그걸 넘겨받아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상업적에도 개발되지 않은 땅에 따 지정해서 상업단지를 조성하겠죠. 그리고 이 공업적에 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나가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장도 지고 물류센터 창고도 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또 이 생태문화단지 조성하자 뭐 그러기 위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는 이 수치를 기억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주거적 1만 이상, 상업적도 1만, 자연적 자연녹지도 1만, 생산녹지도 1만, 그리고 공업적은 공장이 규모가 크고 물류센터가 규모가 크니까 1만 안 되고 3만. 이 수치를 암기하세요. 주, 상, 자, 생 그것 다 네모쳐요. 1만 정부터 이상 이렇게 네 가지는. 그래서 주, 상, 자, 생은 1만 정부터 이상이다. 암기하시고 공업적은 03만 정부터 이상이다. 03만. 주상자생 해보세요. 주상자생 1만 정부터 이상. 공업적은 03만 정부터 이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역 예외적은 말입니다. 허벌판을 싹 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때에 나름도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30만 정도 이상으로 해야라. 그리고 도시적 예외적은 30만. 이 수치 아시고. 그런데 이 도시적 예외적 중 이 계획과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 근교에 있는 땅을 밀어가지고요. 아파트 옆택 건설해서 도시적의 주택난을 해소 나갈 수 있어요. 도시적 안에 주택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도시적의 안적을 밀 때게 어때요? 도시역에서 가까운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고자 도시를 건설한다. 도시역 예외적이다. 그럴 때 도시역 근교에 넓은 땅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10만만 있어도 도시발구역 지정을 허용합니다. 이 수치를 여러분은 잘 봐두셔야 돼요. 이때 10만의 이상으로 도시발구역을 지정해서 아파트 협택을 건설해서 도시를 건설해 나간다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그 지역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다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기반선 두 가지가 있다 보는 겁니다. 첫째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가 엉망이면 다 빠져나가 버리죠. 불편을 못 산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아파트 옆에 건설을 포함해서 도시발굴을 도시역 예외제에 따라 정할 때 바로 10만의 땅만 있으면 되는데 조건이 있다. 도로 문제가 정확하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 최소 4차선에서 도로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입주했던 주민들 중에 초등학교 애가 있다면 학교가 멀 때 불편해서 못 산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은 입학할 때 8살이잖아요. 걸어서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멀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 문제는 해결된 상태일 때만 바로 아파트 혜택 건설계 포함해서 10만의 규모로 지정해서 개발을 허용했다. 초등학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하고 도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걸 약자로 초도 문제라고 그래요. 초도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라면 아파트 협택 건설계 포함해서 1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왕의 본짐에 가로 2번을 보십시오. 가로 2번을 보시면은 바로 자연녹지적 여기입니다.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그 다음에 도시적 예외적 얘기죠. 그래 자연녹지 생산녹지
토속여역. 이 미개발자가 수두룩한 이 지역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청 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구청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토지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계기에 하여 야 이쪽은 앞으로 개발적으로 나가도 돼라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찾아서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그다음에 도시 개발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도 아직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용도 지역상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지역이 두 개죠. 여기요. 자연녹지하고 계획과지역. 여기에다만 지정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약자로 계획과지역하고 할 때 자연녹지하고 자 해서 계자하고 자자를 딱 네모 쳐가지고 여러분은 여기다 식자를 하나 써요. 그래서 바로 이 도시역 애의적과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을 유의로 해서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책에 토지용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획서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럴 때는 무슨 용도적과 무슨 용도적에만 지정을 하도록 규제하느냐.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역이다. 약적으로 계좌식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용도 지역이니까 그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든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든 불문하고 면적만 충족되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정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241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시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정한 장소는 먼저 불시에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 고시해서 행위전을 간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 도시개발구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아직 미개발지가 많은 그런 장소. 그런 장소는 아직 기반설도 없고 땅값이 헐값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 거기에 도시가 하나 건설된다더라라고 소문나면 먼저 투기꾼들이 막 장난쳐서 땅값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발 때는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장소로서 자연녹지에서 개발한다든가 생산녹지에서 도시역 여지에서 할 때는 불시에 먼저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그 내용이 241페이지 있죠. 동그라미 2번 중요표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하나 줄 것이고 다음의 지역에 박스 안에 기업부터 미음입니다. 그런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따 딱 중요표 어떤 장소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가. 거기 박스 안에 기업부터 미음은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 이렇게만 써놔요.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일 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짤 수가 있다. 그래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 생산녹지역이 전체 면적,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100분의 3 이하 포함해서 개발할 때 도시역 여지역, 도시역 여지역을 이해해 두셔야 돼. 여기를 말해요. 도시역 여지역은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 도시역 여지역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써요. 어디를 말하냐? 보전, 생산, 계획관리하고 농림지역, 자연 보전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역 여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다시 써봐요. 보전, 생산, 계획관리하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다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리을. 이 리을은 노무현 대통령실의 그 사항을 도입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실의 전국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본사를 다 지방으로 이전 조치하는 그런 정책과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각 지역에 그 새로운 혁신도시가 들어가서 그나마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죠. 세종시가 들어가고 각각의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가서 지금 지역에 나름대로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후보지가 어디냐 해서 투기꾼들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그냥 지정해버리자 해가지고 그 내용을 거기다 삽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될 때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그 본사가 뭐 한전이다 또 무슨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그러면 그쪽 기관장하고 미리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또 관할 중앙행정경영자하고 협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이 관계중앙행정경영자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을 하려고 그래. 그럴 때도 불시에 먼저 지정을 하고 나중에 개발을 세워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다만 이 국가개발진을 위해서 혁신도시 같은 그런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는 자연환경보존을 하지 말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뭐 들어가서 혁신도시 만들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걸 꼭 아세요. 국가개발진을 위해서 도시발굴을 지정해 나간다 할지라도 무슨 용도적은 제외시켜서 거기는 지정 못하게 했느냐. 자연환경보존지역.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개발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세 가지가 다 포함됐던 세 가지 중 하나의 용도적이 포함됐던 두 개 용도적이 포함됐던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대비 이렇게 전체 면적 대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바로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 30%야.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그래서 그럴 때도 미개발지가 더 약 70%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미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발 수가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 중요표 미음. 100분의 30 이하 이 수치. 100분의 30 이하를 두 번, 한 번은 40, 한 번은 50 이렇게 출제한 바 있으니까 중요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박스에 보면 아까 개발계획 공모한 경우 이렇게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이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면 좋겠습니까?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응모해 보세요. 그래서 개발계획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모를 하게 되고 그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공모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럴 때도 먼저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먼저 도시발굴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총 6가지 했었죠. 6가지를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받으셔야 돼요. 첫째, 자연녹지지역에다 지정을 하려 할 때, 생산녹지지역에다 지정을 하려 할 때, 그다음에 도시적 애호지역에다 지정을 하려 할 때,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할 때 다만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제외된다. 그다음에 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만 포함되어 지정될 때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자 이런 것들이 달달달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이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박이 될 때요.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요. 미만이면 2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죠. 이 개발계획 잘라면 시간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5년의 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이 개발계획을 쓸 것이 하자면 2년이 된 날 다음날에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를 간주시켜서 날립니다.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따 우리가 또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은 242쪽 있죠. 242쪽에 가로 1번은 읽어두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지역에 이미 바로 광역 도시계 그 다음에 도시 군 기본계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말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이 지정됐다. 광역 계획권은 최소한도 둘 이상의 시도라든가 시군구에 지정되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뭐 AC가 있다, BC가 있다, C군이 있다. AC, BC, C군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지정한 게 광역해권이죠. 같은 도에 따라 정할 때는 도지사가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둘 이상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걸 시도라 하죠. 시도. 둘 이상의 시도에 따라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자신하죠. 이렇게 광역해권이 지정됐다. 광역해권이 지정되면 그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각각 하나씩 만들어지죠. 여기도 하나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개별 도시의 개별 도시, 개별 도시에서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죠. 그런 상태에서 각각의 지자체에 대해 도시개발구를 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는 개발계획을 짠다고 그랬죠.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짭니다. 그래서 여기 A시에서 도시개발 한다 그러면 조그만하게 구역을 정해서 사업할 건데 그 장소에 대한 계획이 개발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그 장소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됐다면 광역 도시계획이 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더 상위기고 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밑에 바로 개발계획을 짠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짠다. 이것은 더 하위계획입니다. 이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계획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관리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보다 더 하위계획이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로 1번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됐다. 광역 도시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됐다. 그런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계획인 개발계획이 잘 나온다. 그럴 때는 이 계획은 하위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맞도록 해라. 부합돼야 한다. 가로 2번 복합개발이 나와있죠. 자, 이 도시개발구를 이렇게 지정했어요. 하는데 개발을 잘라고 하는데 개발을 잘라고 하는데 이 면적이 얼마에 사면 얼렁뚱땅 이 도시 건설하기 따라 개발을 짜지 말고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바로 복합적인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는 도시가 되도록 했느냐.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다. 이것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도시개발구를 정했는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짠다, 수입한다. 그럴 때는 바로 이 도시가 이렇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때는 주거 기능, 뭐 상업 기능, 공업 기능, 그 다음에 뭐 교육 기능, 뭔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또 물류유통 기능 등등등 이런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 주거 기능이라든가 뭐 교육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기능이라든가 유통 기능이라든가 뭐 또 유락 기능 이런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개발자라 이겁니다. 서로 조화. 그래 여기다 주거 기능을 배치하면 주택가가 형성되고 여기에 교육 기능이 배치되면 개발을 짤 때요. 개발을 짜가지고 딱 고시하면 그 계획의 내용으로 이 도시가 건설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개발을 짤 때 각각 그 블록마다 기능을 배치해요. 여기는 주거 기능, 교육 기능, 뭐 여기는 상업 기능, 뭐 또 생산 기능, 유통 기능, 유락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 배치된 내용으로 도시가 건설되거든요. 그때 여기다 주거 기능 배치했다면 여기는 단독택, 뭐 열대, 아파트, 뭐 다세대 쫙 나오겠죠. 교육 시설이 여기는 초, 중, 고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초, 중, 고 이런 거. 여기는 또 유통 기능이면 뭐 상가가 쭉 들어갈 수도 있고 생산 기능이 여기 배치되면 생산시설 들어갈 것이고 유락 기능이 배치되면 유흥정과 이런 것들 유락시설 들어갈 것입니다. 유락시설.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이 도시가 건설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때 유락 기능이 학교 근처에 배치돼 버렸다. 주택가 근처에 배치됐다 그러면 애들 교육상 안 좋죠. 그래서 이 기능을 배치할 때는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계획을 꼭 짜야 되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그러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00만이 아니다. 330만. 서로 조화. 서로 조화를 한 다섯 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아질 겁니다. 서로 좋아. 좋아. 그러면 어때요? 바로
사랑하는 이미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좋아, 좋아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트가 들어가죠. 서로 좋아, 그러면 하트가 들어가니까 이게 삼삼같이 보이죠. 그래서 330만 정부대 이상일 때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도시업규모가 되도록 개발을 꼭 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중요하니까 꼭 받으세요. 그래서 330만 정부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 도시개발을 정하고 나서 바로 몇 년에 개발을 짜도록 하고 있냐? 5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330만 정부대 미만이면 2년에 이 개발을 짜야 되는데 이 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사면 5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조화가 이루는 도시적 규모가 되도록 개발을 짜도록 하기 위해서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개발계획 공모 있죠. 이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겠죠. 응모 기간은 며칠 이상 줘야 되냐? 90일 이상. 90일 이상 응모 기간이 주어집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응모 기간은 90일 이상이다. 이것만 딱 봐두시고 동그라미 1번 읽어두셔. 아, 만약 우리가 응모해가지고 당첨됐다. 우리가 바로 그 응모에서 당첨이 됐다. 그런데 그 자가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시행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당신이 시행자 돼서 사업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1번 하고 응모기한은 90일이다. 이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꼭 읽어두세요. 가로 4번이면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한가? 기준에 따라 줄 것이고 국토교통부장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짜야 되냐? 가로 1번 개발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그 중에요. 바로 박스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자주 읽어두셔. 그래 이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담고 지정 목적, 사업 시행 기간, 그리고 4번 시행자, 5번 시행 방식, 6번 인구 수용계, 토지 용계, 그 다음에 교통 처리계, 환경계, 보건, 의료, 복지, 의료 설치계, 도로 상하수, 도로 주요 기반 설치계, 재원 전달계, 13, 14, 15 이런 것들 쭉 나와있죠. 그런데 자 박스 위로 올라가셔서 보면은 다만 13부터 16호에 해당 것은 먼저 도시개발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받으세요. 네 가지입니다. 밑줄 꺼놨죠. 13번하고 14번하고 15번 넘어가서 보면 16번 이렇게 네 가지는 말이죠. 네 가지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되 나중에 개발다 살짝 추가해서 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것은 도시발굴을 지한 후 나중에 개발다 포함할 수 있는가? 그거 자 줄 거예요. 13호부터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박스 위에 있죠. 도시발굴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번이 이거죠. 도시발굴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계.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밖에 도로를 좀 연결해야 되겠어요. 진입도를. 이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밖의 기반시설 도로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때 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게 될 이 기반시설 도로의 설치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에 딱 포함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박에다 딱 내모치고요. 도시발구역 박. 14번. 이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여기서 수용상방식으로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때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구역에 편입된 것만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밖에 있는 거 안 돼요. 그래 수용의 범위의 땅은 구역이 지정돼야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여기 땅이 있는데 A 것은 이미 협의 양도 받아서 땅값 주고 세금 넘겨받았다. B 것도 그랬다. C 것도 그런 식으로 다 넘겨받았는데 이건 아직 안 넘어왔다. 땅 주인들이 이거 절대 세금 안 준다고 그런다. 이거 수용한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후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겁니다. 자, 14번 수용 사용의 대상에 있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했는 물건 소유권의 권리
그리고 강압권, 어업권, 양식권, 물의 사용권리 이런 것들 약적 토의 등이라는데 이런 것들 수용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것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을 해도 된다는 것. 거기서 수용할 때 수했다 동그라미. 15번. 자, 임대주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넘어가서 보면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있죠.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만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원주민들의 수가 나올 겁니다. 원주민들 중에 세입자도 있고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죠. 그때 여기 아까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세입자구나. 그 사람들 나 몰라라고 내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세입자 몇 명 있는가 조사해서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구역이 지정돼야 세입자 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자에 따라 줄 것이고 이 세입자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따라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번.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말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원주민들 있죠? 그분들 바로 여기 바뀌었다 새로운 주택이라든가 있었던 주택을 지어가지고 옮겨주고 부시고 옮겨주고 부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요. 이걸 순차개발하거든. 그래서 순차개발도 이 구역이 지정돼야 몇 명을 옮겨주고 부셔야 되는가 이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환개발에 따른 단계적 사업진에 필요한 그런 사업진 계획에 관한 사항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 따라 포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순환개발에 따라 줄 것이고 순에 따라 딱 네모. 그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243페이지 보면 다시 13호부터 16호에 해당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지를 우리가 머리에 넣어 있는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박, 수, 세, 순. 박, 수, 세, 순. 이걸 딱 써놓으세요. 네 가지를. 그래서 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박수, 세순, 박수, 세순, 박수, 세순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박수, 세순, 박수, 세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머리에다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바로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네 가지. 다시 한번 박수, 세순, 박수, 세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머리에다 꼭 넣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바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가로 3번 읽어두세요.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 자기가 고시했는데 자기는 직접 변경할 수 있고요. 다른 부서의 장관인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대도시장 지정권자가 나눠놓고 나머지 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정도를 가로 3번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04번 이 개발계획을 짤 때 말입니다. 시행방식도 집어드는데 시행방식이 환지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 부담을 해가지고 바로 도로도 만들고 해서 기부채납니다 합니다. 이런 토지 부담이 수반되는 방식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수용산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는 도시발구 안에 편입된 땅주들 다 땅값 보상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의 일부를 내가지고 도로 부지 내놓고요. 또 시행자의 사업용으로 써라고 채비도 해놓습니다. 이런 토지 부담이 수반되는 방식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개발계획 짤 때부터 그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무슨 방식으로 할 때 동의 받았냐? 가로 1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에 따라 동함이 도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동함이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에 동함이 적용은 이 도시발계획에 편입될 땅 주인들이 이렇게 3도 나눠가지고 3분의 이상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 이상을 통일받는다 꼭 아시고 다만 시행자가 바로 누굴 때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때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 에해 있죠.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오른쪽 국가 지자체 때는 이런 동의 받지 않고 바로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1번 동자 수 산정 방법 있죠.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뭐 또 면적을 계산할 때 박스 안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이 안에 국가 땅 지자체가 있다. 국가가 토지 지자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국공이라고 그래. 그것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함했다고 하면 지금.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그 여러 명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수로 간주한다는 것. 다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집합 건물이 있고 구분 소유였다면 구분 소유자는 그 각각을 토지수 한 명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통과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46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죠.